트레이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방송 보시다가 종목 보시고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 문이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강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카카오페이 지난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후에 정말 급등세가 펼쳐졌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중간 점검 해볼까요? 일단은 차트 위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도 지금 양봉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일 이제 만약에 59,900원 거의 6만 원대를 깨지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아직까지 흐름은 깨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만 보시고 최근의 고점입니다. 최근의 고점인 네, 7만 1,000원대. 네, 7만 1,000원대를 한 번 더 만약에 돌파한다. 네, 시세가 강하게 또 한번 분출될 수 있다. 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만 원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재 구간 3%대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또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줄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 과연 어떤 종목을 두 전문가님께서는 들고 오셨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CS윈드를 시작으로 삼성전기, SKC, 에코플라스틱,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5가지를 들고 오셨고요. 강민 전문가는 현대일렉트릭, 클래시스, 동진세미켐, 상신EDP, 동성화인텍까지 총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먼저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CS윈드 풍력 관련주 들고 오셨는데요. 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이제 IRA 개정 가능성이 낮아졌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 퇴적 이방원 그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신재생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풍력 관련주를 좀 준비를 했고요. 종목은 뭐 선호도 따라 틀리겠지만 개인적으로 대명에너지 그리고 CS윈드 둘 중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뭐 미국 쪽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CS윈드를 선택을 좀 했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스타스 타워 아메리카라는 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를 하게 되면 1,7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IRA의 핵심이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 쪽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현지 공장을 만들든 아니면 현지 기업을 인수하든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CS윈드 같은 경우는 현지 기업 인수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를 통해서 이제 캐파가 조금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점유율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CS윈드 같은 경우는 풍력타워 점유율이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5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풍력 관련 제품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 혜택도 당연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캐파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 수주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두 가지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800메가와트급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빈야드 윈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뉴저지 해안에 오션월드 프로젝트가 1,100메가와트급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젝트의 어떤 수주가 풍력타워 부분의 어떤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CS윈드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종목들이 되게 익숙한 종목들이 네.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그 오늘 같은 경우에 네. 시장이 좀 밀릴 수 있는 이런 저항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관리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제가 매주 이제 방송을 나오면서 종목이 이제 계속해서 5개씩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탑핏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접근해도 될 만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꼽아봤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중간 점검 아무래도 시간? 네, 중간 점검이나 보유하고 있다면 네. 그분들은 이제 좀 관리 쪽으로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두 번, 세 번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요. 네. 10월 12일 날 스피드 종목으로 나와서 종가 기준으로 이제 거의 23% 상승했는데 네. 지금 접근해도 된다고 이제 만약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2024년까지 성장성 같은 경우 우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중동이나 북미나 선박용 시장에 대한 수주가 분기당 6억 달러 이상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네. 있다. 이런 모멘텀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네옴시티에 관련해서도 네옴시티의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ESS. 아무래도 앞으로 이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가겠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언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 배전 변압기나 그다음에 차단기, 그다음에 이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이런 이제 업을 하고 있는 이 현대일렉트릭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네, 지금 일단은 재무적인 차트라 같이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교했을 때 최고점이 7만 원대다. 네, 7만 원대고 지금 여전히 실적 대비했을 때는 올라갈 모멘텀이 충분히 여전히 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여전히 접근은 가능하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안 깨지고 시장이 오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일렉트릭은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이번까지 총 세 번째 언급되는 기업이고요. 52주 신고가 구간이긴 한데 눌림목 구간에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빈산만 왕세자 내일 방한하죠. 이를 앞두고서 좀 집중해봐도 좋겠다라고 언급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MLCC 네. 대표적인 기업인데 오늘 거의 한 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네. 다 잘 됐어요. 오늘 오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정말요? 네. 네. 삼성전기에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두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네. 도전인데 삼성전기 키포인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가냐 안 가느냐. 최근에 삼성전기도 그 12만 원대 부근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결국 13만 원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어떤 주가 방향성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부산 사업장에서 서모용 FCBGA 반도체 기판을 출하식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MLCC도 하지만 저는 그 FCBGA 반도체 기판 쪽을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AMD가 DDR5가 지원이 된 서모용 CPU EPYC 4세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DDR5가 지원이 되는 서버용 CPU라는 얘기죠. 지금 삼성전자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인텔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DR5가 지원이 되는 CPU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DRAM 같은 경우에 업황이 좀 안 좋은 부분 좀 있는데 DDR5가 이제 DDR5가 지원이 되는 서버용 CPU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용 CPU에 들어간 반도체 기판도 삼성전기가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MLCC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서버용 CPU가 또 삼성전기, 삼성전자의 주가를 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네. 전장용으로 또 얼마만큼 점유율을 확대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만큼 좀 많이 열리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내년에 뭐 전장용 MLCC 비중 20%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 확대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오를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메이저 수급 연일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클래시스입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기업인데요. 네, 맞습니다. 10월 19일 날 이 방송 나왔을 때 이제 했던 종목인데 이게 종가 기준으로 지금 2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슈링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슈링크 유니버스 이 신제품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네. 연말까지 이 마케팅도 상당히 잘 되었고 해외적으로 봤을 때 이 수출이 가시적인 성과를 좀 거뒀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신제품에 대한 이 보급 소모품에 대한 매출 증가가 무려 이제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용은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이 종목은 일단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었지만 차트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고 있고 크게 무료하지 않고 빠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종목이 꺾인다고 하면은 18,500원 이 18,500원 가격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네. 네, 가지고 가보셔도 되지만 신규 접근은 약간 조금 네,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지고 계신다면은 18,500원 네, 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네. 네, 충분히 조금 더 나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판매 호조로 인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4분기 역시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하시고요. 18,000원 가격 라인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동박기업입니다. SKC인데요. 동박도 양극재처럼 잘 가면 좋으련만 네, 조금은 아쉬워요, 주가. 그렇죠? 네. 일단은 뭐 SKC가 만약에 이길 때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월 달부터 어쨌든 8만 3천 부근에서 한 네. 11만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한 40%가량 오른 40% 오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도 좀 많이 올랐다라 좀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정작 이제 중요한 건 과연 이제 이 상승을 이용해서 추세를 전환시킬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아직 서두에 앵커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SKC는 화학 기업이 아닌 이제 동박 기업입니다. 3분기 실적에서도 영업이익이 360억 중에서 이제 동박 쪽에서 이제 33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화학이 캐시카우가 아니라 이제 동박 쪽으로 캐시카우가 네.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4분기에도 이제 동박 부분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 뭐 전기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전방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동박을 공급하는 이 전방업체들 실적이 계속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방업체들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SKC도 마찬가지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을 과연 SKC가 따라갈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12만 원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제가 이제 추세적인 전환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 보셔도 되지 네.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그 4680 이제 배터리용 고연신 V동박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 완료가 됐고 이제 고객사 쪽으로도 공급이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만약 이게 또 공급이 되게 되면 어쩌면 신제품이 또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그 신제품 효과도 알겠습니다. 네, 네. SKC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실적 3분기 적자 전환했는데 그 가운데서 동박을 선방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동진세미켐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안 빠져서 상당히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동진세미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들고 오면 이제 세 번째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 레포트나 이제 이 회사 자체가 IR을 잘하는 회사도 아니고 네, 많은 정보가 없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회사가 뚜렷하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나 이 뚜렷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있는 회사는 틀림없고 네. 최근에 제가 이 앞전에 얘기했던 거 말고 새로운 뉴스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천억 규모의 미국 텍사스 킬린시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 네, 이 내용이 나왔었고 킬린시의 시장이 워크숍에서 한국의 동진 세미캠이 9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 킬린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뭐 인센티브를 네.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춰서 진행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이 생산된 제품이 텍사스 주에 있습니다. 이 킬린시가 텍사스 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 텍사스 주 이제 오스틴 1공장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 쪽에 2공장이 있습니다. 이 킬린시하고 오스틴, 그 다음에 테일러. 여기가 이 킬린시하고 그 차로 간다면은 1시간 거리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을 공략한다면은 이런 같은 스텝을 맞춰서 가고자 한다. 이런 명확한 대목이 나오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접근해도 된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네. 충분히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접근도 괜찮다라고 언급해 네,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미국발 투자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에코플라스틱인데요. 우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 14일 날 들려줬고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그 소식이 들려주고 나서 뭐 시장이 안 받쳐줘서 그런 건지 주가가 뭐 강력하게 뭐 상승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11월 10일부터 그런 흐름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종목도 이제 현대차 이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좀 바이든이 상당히 좀 여우 같아요. 일단 한국 기업들이었던
이 기여도를 네.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뉘앙스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좀 애매하게 좀 말을 했는데 근데 지금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서 1년간 유예를 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현지 기업은 당연히 유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여도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완성차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완성차보다는 아무래도 부품주가 좀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관돼서 에코플라스틱을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아이오닉 시리즈에 들어가는 전용 범퍼를 이제 단독으로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 또 이제 미국 현지 공장도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독점 공급 그리고 미국의 어떤 생산이 새로 증가를 하게 된 생산을 진행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매출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반영이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500원 존이었던 기간 조정이 나올 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르면은 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쪽도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그 승인을 좀 받은 내용이 전기 수소차 부품 전환 부문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속에서도 모멘텀이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수소차 모멘텀까지 안고 과연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상신 EDP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10월 28일 날 스피드 네. 종목에 추천해서 이제 추천한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종가 기준으로 거의 15% 이상 올라와 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일단은 네, 나쁘지 않고요. 흐름이 네. 일단 뭐 안 깨지고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삼성 SDI 내 원통형 캔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고요. 비중 같은 경우는 80% 압도적으로 삼성 SDI의 밀집에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꾸준하게 이익 성장률이 나오는 회사이고 높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102억으로 전년 대비 110% 상승했다. 네, 이런 이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이 회사는 삼성 SDI 차트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 SDI 차트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어제 이후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네, 최근 저가를 깨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상신 EDP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 마찬가지로 오늘 흐름은 안 깨졌지만 만약에 삼성 SDI가 많이 좀 내려간다 그러면은 주가를 좀 잘 보시고 상신 EDP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안전 마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 18,85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는 보유하지만 이탈하게 되고 삼성 SDI마저도 뭔가 밀리는 흐름이다. 네. 지금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 급등을 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잘 지킨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네, 전일 15% 급등했고 지금도 3%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도 외국인이 담고 있네요. 그러게요. 오늘 네. 좀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준비했는데 조정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주가는 뭐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일단은 뭐 대형주, IT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스를 선호를 하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소부장 쪽으로는 하나 마이크론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하나 마이크론이 4분기 베트남 신공장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이 가동이 되는 근거가 SK 하이스와 풀턴키 방식의 후공정 계약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AP라든지 RF 반도체 쪽으로도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패키징 사업이 이제 확대가 될 겁니다. 지금 전체 매출에서 50%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비메모리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비메모리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회사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게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실적도 나쁘지가 않은데 단지 이제 IT가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많이 올랐다는 그런 가격 그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는 뭐 많은 대부분까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서대 말씀드렸듯이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고평가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에서 이제 뭐 바닥을 일단 저는 잡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천천히 접근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100원 형성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SK 하이닉스와 함께 연동돼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고요. 주가의 지금 위치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동성화인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11월 2일 불과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이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 종가 기준으로 6% 정도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외형 성장에 대한 이 고정비가 좀 감소했다. 그다음에 PU 단열재에 대한 이익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꺾이고 있는데 불과 10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원달러 환율이 강달러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업종 중에 하나인데 조업 일수가 조금 감소하는 이런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실적을 평가받았다.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91.8%. 전년 대비했을 때는 108.6%로 증가했다. 마진율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마진율이 12.3%로 크게 증가했던 부분을 좀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최근에 이 시클리컬 경기 민감한 이런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선이나 이 특히 지금 조선 기자재 네, 동성 하인텍뿐만 아니라 이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수급이 좀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동성 하인텍에 대한 부분은 좀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고 차트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추세를 네, 어제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강하게 네.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이제 동반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네, 거의 보합 부분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가가 12,000원대를 갑자기 다시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가 상승적인 국면으로 이어질 네. 수 있다. 네, 좋은 길목에서 여러분들이 네. 보실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동성 화인텍 지금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나증권에서도 역시나 목표 주가 17,000원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탑픽 종목 마지막에 말씀드린 네.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내용 충분히 설명 좀 드렸듯이 네. 일단은 가장 큰 매력은 저평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대한 기대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어제에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후에 이 12,000원 이하 정도 가격을 주게 되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한 상승률 30%가량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12,000원대부터 그 아랫단부터 계속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 저도 마지막에 이제 동성화인텍을 네. 이제 준비를 좀 했었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이 앞전에는 네. 거의 이제 10%에서 뭐 많게는 30%까지도 올라왔었는데 네. 이 종목은 이제 좀 시작을 했다는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가격 그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차트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매수가를 12,000원 이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지금 접근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이게 시장이 지금 좀 약간 저항 부근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12,500원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면은 뭐 길게 투자 관점을 보신다면은 14,200원 위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손절가까지 잡는다고 하면은 네, 11,000원 간단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가격 전략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